검찰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습니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삼성합병 사건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과거 논란이 있었거나 미진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곽금 대구 고검장 등 소위 우병우 라인이 주 대상인 만큼 고강도 인적 쇄신이 본격화된 것으로 읽힙니다. 좌천된 검사장 4인은 발령 당일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요청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참고인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희수 후보자는 물대포 직사살수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을 넣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분입니다.